시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제 기준에서 주가 등락폭 자체가 5분봉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5분봉으로 보시면. 어제도 이제 진단키트주들 강세를 띄었죠. 개장 초에 이제 그 장대항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눌렸단 말이에요. 윗꼬리가 달려서 일부 차익실현 단행을 했는데 문자까지 발생 범위가 안 됐어. 어찌됐건 간에 시초가 그리고 나서 양봉 이후에 윗꼬리.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지는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려지는 흐름에서는 뭐 절반 지지를 받고 돌릴다. 이런 기준에서는 이제 신규 편입, 추가 편입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 충분히 저점 편입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또 이런 자락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었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조금 더디다는 거예요. 어제 그 시젠 영상 올려드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2시 언저리 돼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력주의 경우는 비중을 채워서 가죠. 그러니까 단기 공략주의 경우라면은 뭐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는 거 완벽히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단기 공략주가 아니라 비중을 30% 채워서 꾸준하게 가지고 왔던 종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중 조절만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어제 기준에 이제 그 문자 발송 내역을 보시면 어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에 문자 시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드림텍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서 문자 사인까지 나가지는 못해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듣고 대처를 하시는 그런 기준이 돼 있고요. 요렇게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은 한 템포가 늦게 전달이 되죠. 라이브 방송은 이제 실시간으로 대처가 되고 그리고 문자는 이제 한 템포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무료방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게 해서 8월 3일 기준에 이제 그 시즌 문자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3일 또 8월 3일 기준에 라이브왕 분위기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문자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8월 3일 8시 57분 기준에 30% 비중을 유지한다. 26만 5천 원 전후에 신규 추가 재편입을 한다. 10% 편입. 그렇게 해서 30만 원 목표 주가 설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규 가입하신 분들 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 뭐그 기준이라면 신규 추가 그 신규 편입 기준에 10%, 그 전에는 20%까지 잡아드렸어요. 근데 불과 7월 28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40% 50%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7월 28일부터 해서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20% 꼬박꼬박 다 채우신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5% 편입해서 15% 비중을 확보한 거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시젠에 대한 문자 사인이 발송이 되죠. 그렇게 해서 오후장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그 오후장 기준에 2시 이후에 또 문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주가가 밀려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주가가 밀려 떨어지면서 내일 또 여러분들의 전략 기준이 잡힐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죠. 어제 기준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 020, 08, 03, 14시 이후 그렇게 해서 어제 문자 보시면은 자 어딨니? 잠시만요. 03월 14시 25분, 55분. 오후장의 기준에 추가적으로 또 편입의 기준을, 그러니까 설정도 하고요. 27만 5천 원 이탈 시5% 차익 실현, 25% 비중 유지, 27만 원 이탈 시5% 추가 차익 실현, 20% 비중 유지. 뭐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안 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와서 이제 뭐 차익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2시 49분 기준에서는 28만 8천 원 이탈 시5% 차익 실현. 요런 식으로 이제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일단 어찌됐건 종가 부분이 어제 기준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오늘 기준에서는 시젠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기준에서는 시젠의 흐름이
일단 음봉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개장 초에 강세를 띠다가 음봉으로.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 그 내일 기준까지의 전략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실적 발표고 시즌까지 놓고 보자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장 중에 이제 급격히 미끄러진 거죠. 순간적으로 빠바방. 조금 눌린 게 아니라 빠바방 하고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뭐 7월 28일 이후에 움직였던 폭 29%로 이제 상승률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고점대 밀리니까. 근데 요 기준에 5일선을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종가의 산술 평균의 기준이 되죠.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7월 30일 기준에 24만 3,700원. 내일 그 5일선이 어딘지 궁금하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 5일선은 26만 1,720원인데 내일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26만 400원, 그리고 28만 9,900원, 그리고 오늘 종가가 27만 6,400원이죠. 플러스 내일 시초가가 보합으로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보합으로 출발했을 때 5일선은 나누기 5를 해주면 됩니다. 종가 기준의 산술 평균. 그러니까 시초가를 종가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26만 9,360원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내일은 5일선이 더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오늘 저점으로 형성됐었던 26만 9천원 고 자락이 5일선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5일선까지 본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놓고 들여다보는 부분들도 있다. 누가? 신규 편입을 하든 뭐 이쪽에서 단타 매매를 하든 뭐 부티크가 됐든 아니면 뭐 스몰캡 쪽이 됐든 여러 군데 나름 큰 손이다라고 하는 쪽이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매매를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5일선을 놓고 보자. 그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뭐 물론 나중에 가입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보세요. 내일 5일선의 공방에서의 기준을 잡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자락이죠. 요자락이잖아요, 대략. 끌려 올라오니까 대략 요자락이잖아요, 요자락. 주가가 밀리면 조금 이제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마지노선이 26만 5천 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자락에서 이탈이 되면, 5일선이 이탈이 되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 오늘 기준에서는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개별적인 매매 기준에서는, 윤정두가 매매 사인을 못 드렸다 할지라도, 고점 대비 6.62% 밀렸죠. 그러면 비중을, 고점 대비 2% 3% 밀릴 때 5%씩 차익 실현하셔야 돼. 왜? 우리는 지금 그 시젠을 30%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1.5%, 어느 날은 2% 기준에서 주가가 눌리기 시작하면은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개장 초에 이제 급박하게 빠르게 눌린 폭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문자 사인까지는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개별 매매 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 다시 재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죠. 27만원 공방이라든가 우리는 이제 27만 5천원 이하에서 신규 편입의 기준, 추가 편입의 기준. 물량이 없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5% 추가 편입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8만원 넘길 때 추가 5%. 왜? 절반의 꼬리를 달고 돌리기 때문에 종가는 28만원 미만으로 눌려졌지만 28만원 위쪽에서는 절반 꼬리를 달고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저 들어간다. 원칙대로만 대처를 하겠다. 원칙대로. 그러면 11대에서부터 들어갔지만 11만원대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갔죠. 11만원대에서부터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매매 사인을 드린 거는 언제였어요? 7월 3일 이후에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기준이 잡혀요. 그 문자 내역을 한번 다 놓고 보시죠. 7월 8일인가 이게? 7월 8일 이후에 문자 내역을 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월 8일 10시 29분에 시젠에 대해서 얼마? 14만 3천원. 이날이 뭐냐면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좀 없는 게 라이브 방송은 52주 고가를 넘기는 저 시점에 어떻게 했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날 저점이 13만 5천 원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돌리고 있을 때 14만 원 기준에서부터 편입의 기준 14만 1,600원이 52조 고가예요. 14만 1,600원의 편입의 기준. 그렇게 해서 스윙을 한 방에 10% 이렇게 채우는 경우가 없다 그랬죠. 분할 매수하는데 이날은 그냥 10%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왜? 의약품 쪽에 대해서 주력의 인식을 우리는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IT 의약품 그리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네이버 차익 실현을 끝냈고 결론적으로 시젠의 10% 비중을 채우고요. 그러나서 7월 10일 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의약품 비중 주력으로 시젠을 넣는다. 왜? 7월 9일 날 정확히 셀트리온 삼형제 비중 20% 셀트리온 삼형제 비중 20%를 그날 정확히 차익 실현합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할 때 보여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뭐 아까 질문이 있었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와도 매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와도 매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윗골이 달린 날 7월 9일 날 셀트리온 제약 전량 차익 실현하면서 나머지 전량 차익 실현. 그러나서 9월 10일부터 시젠의 경우에 9시 6분에 15만 5천 원에 편입을 합니다. 어제 못 사신 분들은 오늘 10% 여기서 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손절을 할지 추가 편입 여부는 추가 편입을 할지는 그거는 이제 문자를 재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설명을 드렸죠. 그로부터 19분 지난 다음에 시제는 의약품 비중 30% 주력으로 갑니다. 16만원 돌파 시 오히려 5% 추가 편입해서 15%를 채웁니다. 왜? 셀트리온 삼형제 차익 실현해서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그죠? 전량 차익 실현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시젠을 당일날 기준에 뭐 17만 3천 원 이탈 시에 뭐 50% 차익 실현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쭉쭉쭉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범위부터 해서 이제 고점 잡힐 때의 차익 실현을 어제까지 네 차례를 했죠. 어제까지 네 차례의 차익 실현합니다. 그러나서 계속 재편입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재편입이 잘 된 거는 7월 15일. 18만원에 편입했는데 쭉 미끄러졌어요. 이날 9%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재편입을 10% 재편입을 했는데 예? 또 위로 돌파하면 또 5% 편입하기로 했는데 9%가 빠진 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밑으로 5% 그렇게 해서 17만 1500원 근데 16만원대까지 밀립니다. 그죠? 그러나서 이제 16일 날 9시 1분에 개장 초에 조종시 추가 편입합니다. 근데 20%까지 그러니까 차익 실현 한번 했기 때문에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준이 저렇게 개장 초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일단 젠마크 쪽이 시세가 제대로 나와준 거죠. 미국 장에서. 예? 그렇게 해서 퀴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15일 날 조정받은 게 뭐예요? 그 화이자는 그 다음이고 머더나의 급등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19가 잡힐 수 있다. 백신 개발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진단키트의 매출이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었죠.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진 거였어요. 결론은 우리는 이날 그냥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고 16만 600원까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16만 600원. 근데 16만 3천원 이하에서 편입을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때 기준에 가장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라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태민 선생님 계좌를 자주 오픈하게 되는데 태민 선생님 계좌가 16일 날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16만 원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얼마? 6.98% 수익이 5천만 원. 그럼 얼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15억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억 들어가셨다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15억이 들어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100억짜리에 15억 들어가 버리면은 이 15억을 바탕으로 상한가 만들 수도 있어. 100억짜리 거래량, 거래대금의 종목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자꾸 그런 종목, 조금 있다가 종목 이제 그 AS 부탁하신 종목, 교육 부탁하신 종목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뭐가?
거래대금이 없는 애들을 붙들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뭐 윤정부가 언급을 했던 누가 언급을 했던 거래대금이 없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없는데 미련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력 주면은 상관이 없다니까 주력 주면. 근데 주력주가 아닌 비주력에서 단기 공략주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환급성이 있어야 돼요. 시즌처럼 조 단위 2조 3천억씩 거래대금이 터지고 2조 4천억씩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런 종목이어야만 당연히 이렇게 15억씩 들어가셔서 당일날 들어가셔서 당일날 수익을 내고 당일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 위주에서 수익을 내셔야 그게 진정한 수익인 거지 그 뭐 그런 데서 수익을 못 내고 무슨 거래대금도 없고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에 개별 매매한 거에 대해서 수익 났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을 시즌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기준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2일까지 해서 차익실현 재편입 차익실현 재편입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28일부터 해서 쭉 또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 문자도 한번 같이 들여다 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22일 이후 또 28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또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는데 그 오픈해드린 부분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내용 먼저 보고요. 그렇게 해서 문자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시젠이 됐든 한미사이언스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을 다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시젠 문자 8월 3일 것까지 기준이니까 8월 3일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3일 문자 어딨니? 예, 요거죠? 요거 이제 확대해서 놓고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7월 23일부터 해서 계속 지금 추가적인 의약품 시즌 추가 차익실현 없음 차익실현 없음이에요. 차익실현 없으면 없음.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5% 차익실현을 하는데 이제는 추가 차익실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15% 비중 유지하십시오. 23일날. 그래놓고 15% 유지적 계속 유지. 그러고 나서 20%로 비중을 계속 확대를 시킵니다. 예? 21만 9천 원, 또 22만 4천 원 계속. 근데 이렇게 편입을 할 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에 이거 다 올랐는데 어떻게 사? 23만 원에 어떻게 사? 그게 이제 유무료의 차이죠. 유료에서는 이 문자가 나가기 전에 충분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거 아닙니까? 계속 사죠, 계속. 차익 실현 재편입. 꽤 힘들더라도 가입하신 분들은 아 문자가 왔으니까 사야 되겠구나. 라이브 방송 들으니까 사라고 하니까 사야 되겠구나. 7월 28일 공구시에 20만원 기준 25%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는 20%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2만 5,700원 돌파하면 또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보시자고요. 이날이 28일입니다. 이날이 22만원에 편입해야 하네. 하죠. 그 다음날 29일날 해야 하네. 또 하죠. 응? 그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08월 27일? 27일? 응. 검색 결과가 없고, 잠시만요. 07월이죠? 깜짝 놀랐네. 07월 27일날, 이때 시즌 없고, 28일날은요. 28일날. 웹젠 삼성 SDI 시즌이 언제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 오픈을 계속 해드리죠, 여러분들께. 근데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채우시질 못한단 말이야.
카페에 오시면은, 카페 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화면에 당귀국 약주 이거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은 이거 얘기를 하세요. 이 표로만 하지 말고 이 표로 하면은 종목 검색이 안 되지. 응? 종목 검색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텍스트를 넣어놔야지.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면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젠 이렇게 넣어야 어느 날짜에 시젠이 들어가 있는지 알 거예요. 그죠? 아, 들어가 있나 이렇게? 아, 오케이.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시젠 부분은 어떻게? 7월 31일 날 시젠을 또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죠? 7월 31일 날 오픈을 해드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젠에 이때 한번 오픈해드리고 그 전에는 이제 숨겨놨었네요. 그죠? 우리 주력이니까 우리만 맛있게 얌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31일 날에도 요날에도 시젠을 오픈을 해드렸는데 갭상승 4%가 나옵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0.53이에요. 그럼 24만 5천원 또 시초가는 25만 5천원. 근데 저 자리에서도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익내도 못 팔면 예? 그렇죠. 그 거래대금이 나와야 매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나와야.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물량이 물량바지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 시젠입니다. 다시 기준점을 잡아드립니다. 오늘 380만 주의 거래량인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 내일 기준에서 4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보실 수 있어요. 안정적이신 분들은 500만 주. 변동성은 10% 혹은 15%에서 상한가까지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800만 주에서 1000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15%에서 뭐 상한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10% 전후 수준, 지금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이란 말이죠. 10% 전후 수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기대하려면,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변동성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변동성을 기대하려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400만 주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고 보수적이신 분들 그 기준에서는 5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쪽은 이제 그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시젠의 차익 실현 기준 차익 실현이잖아요. 시젠을 차익 실현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는 거의 없죠. 다시 한번 그 가격대 라인을 볼 건데 일단은 OMA로 기준을 잡아드려요. 내일 뭐 변하니까 OMA 약 26만 5천원 이탈시 차익 실현입니다. 이때는 오늘 고점을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까지도 단행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 잡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는데, 자, 이걸 넓게 핍니다, 화면을. 요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충분히 기준 잡히죠? 시젠, 기준 거래량 공격적인 성향일 땐 400만 주, 안정적인 성향일 땐 500만 주의 기준을 잡고, 변동성은 10% 혹은 10에서 15%, 15% 상한가까지 볼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요 거래량은 더 있어야 된다. 차익 실현 범위는 OMA 약 26만 5천 원이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을 잡는다. 예?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 기준에서는 32만 원까지 들여다 놓고 볼수 있다. 그리고 최대 폭은 40만 원 수준까지도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자, 다시 차트 놓고 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시젠의 경우에는 26만 5천 원이면 저 27만 6천 원, 아 27만 6천 죄송합니다. 27만 잠시만요. 아, 26만 5천 원. 26만 5천 원이면 저, 요 라인인데, 예? 요 라인인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아까 문자 쌤 보신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도 남들이 끝났어라고 할 때 여기서도 편입해서 또 수익을 갖고 와요. 그리고 꼬리 달릴 때 또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높게 잡았어요. 그러나서도 또 22만원, 20만원, 22만원, 뭐 22만원 기준 잡아도 수익.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고점에서의 문자 사인을 못 드렸어요. 어? 그러면 이제 밀려 내려올 때 신규 편입하셔야 될 분들,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편입을 하자. 왜? 5일선을 우리는 마지노선으로 본다. 근데 오늘 장중의 기준에 26만원 공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많이 과도하다. 저가 매수세도 대기세가 많다. 결론적으로 27만원 공방이 있었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눌렀습니다. 결론은 내일 오를지 내릴지 윤정도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다만 내일 미끄러져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최소 우리가 최고점에 머리에서 못 팔더라도 어깨에서 팔아야죠. 그래서 5일선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내일 또 실제 매매가 될 때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왜? 5일선도 누구나가 들여다보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매매가 치열하겠죠. 차익 실현하자니 좀 애매모호하고 지지가 될 것 같고, 응? 그 지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자니 또 밀릴 것 같고, 별의별 고민.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26만 5천 원을 기준 잡고 차익 실현한 이후에 수급 부분이 보니까 뭐 프로그램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든가, 예? 누적 수급은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뭐,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든가, 예? 아니면 뭐 강도 있는 흐름이 뭐 나온다라든가, 혹은 내일 오히려 갭상승이 살짝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위로 땡겨버린다든가, 뭐 그때그때 라이브 방송의 전략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다 잡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공개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 정회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오늘 물론 뭐 27만 5천 원 이하 또 28만 원에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을 하신 분은 사실상 오늘 아침에 가입하신 분이 한 분인가?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한 분인가 계신가?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분들은 전부 수익이지. 예? 금요일 날 편입하셨던 목요일 날 하셨던 전부 수익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수익 확정 짓고 새로운 또 주도주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려 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범위. 예. 아까 28분 똥가리나 님?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올려주신 분들 체크하고 자 여쭤봅니다. 지금 시즌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45번. 어느 정도 알아듣겠다 45번. 그렇게 해서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를 알아야 뭐 전략을 추가적으로 잡아드리고 종목을 잡아드리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즌을 일단 먼저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45번. 쭉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해서 45번이 올라가서 채팅창이 쭉 미끄러지면 그러면 바로 그 45번 눌러주신 이후에 카카오톡방은 좀 늦을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 TV 쪽 유튜브 쪽 보시는 분들이 시간차가 있어서 그 시차를 두고 이제 45번 눌러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5번 눌러주시고 나면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끝나자마자 다시 예, 방송 접속 방법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외부에 계신 분들이 뭔데 자꾸 띵똥거리지? 라고 들여다보셨다가 아 방송한다고? 라고 접속을 하시죠. 그래야 한 분이라도 더 구제가 되지.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제는 말씀드렸어요.